디저트 주물럭. 진짜 와플 같지 않아? 우와, 완전 느낌 좋아. 진짜 와플같이 생겼다. 이게 약간 끈끈이여가지고. 옥수수를 뜯어보면 우와, 옥수수 알갱이야. 우, 진짜 옥수수 같아. 만지면 끈적거려. 오, 기분이 이상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대? 우와, 대왕 종이 붕어빵을 만들 거야. 재밌겠지? 키키키키키키키. 오, 여기에 그래야지. 이렇게 큰 데다가. 뭐하니? 어? 숙제하려고. 너 또 숙제 안 해와서 어? 선생님한테 또 전화 와봐. 어? 아주 혼나. 지금 하려고 했어. 아, 숙제 너무 하기 싫은데. 우선 이거 만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만들다가 숙제할게. 우선 대왕 붕어빵을 만들어 볼 건데 갈색 큰 종이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붕어빵을 그릴 거예요. 한번 갈색을 골라볼까. 요런 색깔 진한 갈색으로 테두리를 칠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 여기 연필로 그렸던 거를 다 지워줄게요. 와, 이런 모양으로 진짜 잘 그렸지 키키키키키키. 똑같은 종이 두 개를 겹쳐서 요 테두리를 가위로 오려줄게요. 숑숑. 와, 이렇게 똑같이 잘라줬어요. 뒤집어서도 요 그림 똑같이 그려줄게요. 에휴,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맨날 딴짓하지. 어떡하면 좋냐. 과일이나 갖다 주면서 숙제 잘하고 있나 볼까? 와, 그림 다 그렸다. 귀여워. 이렇게 두 개의 대왕 큰 붕어빵 그림을 그렸다면? 어, 엄마다!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어머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하, 하하. 그래, 잘하고 있었네. 이거 먹으면서 해. 감사합니다. 아이, 뭐 이런 걸 다 안 줘도 되는데. 맛있네. 감사합니다. 먹어, 먹으면서 해.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응, 우리 딸 화이팅. 네, 화이팅.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오.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진짜 숙제 안 해와서 전화 오면 내가 진짜 아우 부끄러워가지고 진짜. 힝! 큰일 날 뻔했잖아. 맞아, 만들어보면 종이 붕어빵이 중간에 잘 나뉠 수 있도록 칼집을 내줄 건데 오기님들 칼을 사용할 땐 조심조심. 칼판을 대고 칼집을 쭉 이렇게 내줄게요. 이게 이렇게 잘 접히거든요. 이제 칼집을 내서 그런 다음 이 가장자리에 다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연결해줄 거예요. 붙여볼게요. 곡선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짧게 잘라서 붙여주면 돼요. 짠!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다 붙여줬으면 우선 이 앞부분만 뜯어놓고 겹쳐서 붙여줄게요. 이제 뜯으면서 붙여줄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붙여주고 이 스퀴시 솜을 넣어줄 거예요. 스퀴시 솜을 안에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슬라임 넣어줄 건데 이 안에 들어갈 슬라임을 만들어줄게요. 짜잔! 천사점토랑 슬라임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이 천사점토로 이렇게 팥 알갱이들을 만들어줄게요. 와! 이렇게 팥을 만들어줬잖아요. 여기에 이 슬라임 초코점토. 오! 냄새 초코 냄새나. 우와, 이거 진짜 팥 같다. 오! 어떻게 완전 좋아. 여기 위에다가 팥을 딱 얹었어요. 쭉 늘어날 때 팥 알갱이. 오! 진짜 힘이고. 지금 많이 섞어놓으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넣어줄 거예요. 팥 앙금을. 나와라! 대왕 붕어빵! 슈슝! 이 안에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있는 붙이지 못했던 양면 테이프를 떼어서 붙여줍니다. 여기 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대왕 종이 붕어빵 스킷이 완성!
다 했니? 응. 리온이 오면 저 식탁에 있는 밥 같이 먹어. 응, 다 차려놨거든? 냉! 아, 그래, 간다. 냉! 안 걸렸다. 진짜 심장 떨어질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작은 붕어빵을 만들어 볼게요. 한 요 정도 사이즈? 똑같이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간접기 해준 다음에 겹친 상태로 가위로 잘라주면 되지요. 뒤집어서 그려주기. 이제 고수야. 겹친 상태에서 중간에 칼집 내주고 양면 테이프를 다 붙여줬으면 떼어내고 소금을 넣어주고 슈크림은 짜잔! 우와, 슈크림 슬라임. 오, 색깔 이거를 섞어보면 푸딩 같다. 오, 막 섞었는데 이렇게 됐어. 오, 요거를 넣어줄게요. 오히려 슬라임이 약간 끈적이지 않고 딱딱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붙여주면 우와! 이 슈크림 붕어빵을 한번 분해해보겠습니다. 슈크림 붕어빵 하나만 주세요. 와, 먹어봐야지. 고기 꽉 찼네, 슈크림 붕어빵. 우와. 우와. 와, 이거 봐. 오. 이제 작은 붕어빵도 만들어줄 건데 똑같이 해볼게요. 무엇보다 붕어빵 가게에 보면 봉투를 주잖아요. 그거를 빠르게 만들어볼게요. 이제 난 붕어빵 고수기 때문에. 어때? 붕어빵 잘 그리죠? 맛집 마크.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어서 끝에 붙여서 봉투를 만들어줄 거예요.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으면 그 위에다가 A4 용지를 포개서 붙여줄게요. 짜잔! 봉투까지 완성! 오, 이 안에 붕어빵 넣으면 되겠다. 오, 이제 붕어빵 세팅해볼까? 애기부터 넣고 대왕 붕어빵! 하! 피키야! 오! 설아다! 피키야! 뭐해? 오, 고객님! 오셨어요? 손님? 갑자기? 제가 붕어빵 가게를 차렸거든요. 우와! 진짜 붕어빵이다! 엄청나지?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겨울엔 역시 붕어빵이죠. 진짜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었죠? 드시면 정말 놀랄만한 일이 생겨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팥이랑 슈크림 또 솜사탕 뭐 이런 것도 다 있나요? 다 있죠, 다 있죠. 말씀하세요. 와, 그럼 저 슈크림이랑 솜사탕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 얼마예요? 1,000원이요. 네, 여기요. 네, 1,000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1,000원 벌었다. 키키키키키키. 와, 붕어빵이다.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보면. 오, 우와. 이거부터 한번 열어보면 어떤 게 들어있을까? 우와, 너무 예쁘다, 비키야. 솜사탕 색깔이야. 솜사탕 붕어빵 맛있게 드세요. 크크, 나는 대왕 붕어빵 열어봐야지. 키키키키, 오비키. 대왕 붕어빵을 쪼개보면. 우와, 엄청나다. 팥이, 우, 대왕 붕어빵. 팥이 엄청 조금 들어있긴 한데 재밌다, 키키키키, 오비키. 우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다. 슈크림도 먹어보세요. 네.